예, 이번 시간에는 구승학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구승이 제일 중요한 게 구운과 구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음양오행, 그 다음에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그냥 쉽게 지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그 구승학 할 때도 이 구궁에 대해서 잘 아시면은 이게 기문눈갑이라든지 온갖 데다 써먹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팔계하고 약간 구궁 하도낙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깊이 있게 아셔야 앞으로 어떤 강의를 들어도 기문눈갑 강의를 듣든 구승학이든 뭐 흔히 매학수든 명리도 마찬가지. 명리도 이 음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엄청 쉬워요. 이해가 빠르고. 조금 이따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명리하고 관계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은 팔계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 팔계만 알면은 주역도 쉬워요. 팔계를 중축을 하면은 64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역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제가 금방 진 표현이고 다들 너무 어렵게 아셔가지고 참 쉬운데 이 보면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이 하나씩 조합돼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요게 또 다른 걸로 하면 이진법으로 되고 영 이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파고니 해가지고 인공지능 나오는데 전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진법에서 계산기가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슈퍼 컴퓨터 나오고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고 요 얼마 전에 그 삼성에서 삼진법을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지금 그 기존보다도 1000배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는데 그 한번 관심 있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그 이진법을 갖다가 동양에서 지금 활용한 게 아니고 전부 독일, 서러 그 유럽 이쪽에 다 활용을 해가지고 실생활에 컴퓨터라든지 지금 인공지능 다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음양오행 이런 팔계 기본이 공부를 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일단 팔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래 그 우주에 텅빈 공간에 진공요요라 텅빈 공간에서 이제 음과 양 태극이 나오고 이 빅뱅을 하면서 음과 양이 분리되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얘기하면은 빛이 스라 빛 뭔가 하면 어둠과 빛. 그러니까 어둠은 음이 되고 빛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양은 남자다 하늘이다 땅은 음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음양이 엄청 중요하고 우리가 요번에 태풍이 오면서 고기압이었죠. 고기압은 발산하고 넘어가는 힘이고, 저기압은 끌어안는 힘이고, 자, 남자는 발산하는 힘이죠? 양이죠? 여자는 음이죠? 쓸어안는, 수용하는. 그래서 옛날에 보면 호랍이 3년이면은 뭐만 몇 마리고, 근데 그 여자 혼자 하면은 뭐 참깹니까? 뭐 스마리 되고, 그만큼 여자는 축적하고 저장 능력이 많다. 이게 또 명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그 여자는 음이니까 사주팔자에 양이 좀 있으면 좋다 그러죠. 남자는 양이니까 이런 게좀 있으면 좋다 그러고 그런 이치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태극에서 이제 음과 양이 나왔어요. 음과 양을 갖다가 이제 보통 뭐 양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크게 이말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음양은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양은 목화, 양은 올라가는 기운이요. 음은 내려오고 수축하고 응집하는 기운. 전부 통용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하고도 통용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 음양에서 양이 하나 더 생기고, 양이 음이 하나 더 생기고, 음에 양이 하나 더 생기고, 음에 음이 하나 더 생기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상, 네 개, 사상이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태양. 이걸 소음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본바탕은 양이지만은 밖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음이니까 소음이라 그래요. 이 본바탕은 음인데 밖으로 드러내는 게 양이기 때문에 이걸 소양이라 소양. 이거는 태음. 어떤 책에 보면은 노음이라고 돼요. 늙을 노자가 노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도 노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태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그게 다 다르면은 변화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태음 태양을 갖다가 이제 태음 태양이라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되고 만약 이걸 숫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게 9가 되고, 8이 되고, 7이 되고, 6이 됩니다. 6, 7, 8, 9.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십시오. 왜런가 하면은 이제 그 주역을, 이게 사실은 주역이 아주 기본 기초예요. 그래서 주역을 6,
꾸지하기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상이래요. 사상. 사상. 그 우리 이재만 선생 사상 체질 아시죠? 여기 나온 거예요. 태음 체질, 태양 체질, 소양 체질, 소음 체질 여기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양에 또 양이 하나 더 붙고, 그냥 양, 음양밖에 없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양에 양이 하나 더 붙고, 또 양, 음이 하나 붙고, 여기 양이 하나 붙고, 또 여기 음이 하나 붙고, 여기에 양이 하나 붙고, 음이 붙고, 똑같아요. 이게 답니다, 이게. 이게 완결판이에요. 기본 완결판. 이게 이제 팔개라, 팔개.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문둔과 비금하는 구성학 모든 게 기본 시초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뭘 뜻하고 이걸 뭘 뜻하고 이걸 뭘 뜻하고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걸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이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이 성질은 뭐며 방향은 어디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목화토음수 오행이 있죠. 오행에 얘는 목이냐 화냐 토냐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쉽죠. 우리가 참 좋은 나라, 좋은 국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태극기 하잖아요. 근, 공, 감이 여기 네 개가 딱 있어요. 근, 곤, 감, 리.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근, 공, 감을 알고 살았어요. 그럼 근은 뭐냐? 근은 하늘, 하늘천. 곤은 뭐냐? 땅지. 그 다음에 감은 뭐냐? 물수. 그 다음에 리, 리는 뭐냐? 화. 그러면 우리 오행 알겠죠? 화는 오행으로 화죠. 수는 오행으로 그냥 수죠. 땅은 오행으로 터죠. 금은 오행으로 뭘까요? 금. 금은 구세다, 강건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금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네 개에다가 나머지 네 개만 하면 되는데, 그 제가 이제 저는 조국과민족을 위하기 때문에 이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건, 곤, 감, 미. 이 태극기예요.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음으로 돼요. 이게 전 우주 어떤 자연의 모든 걸 나타내는 이 세계에서 이런 걸 가진 나라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이 국기 자체가 우주의 모든 만물 현상 그런 지혜를 담은 거는 아마 우리나라 국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 둘, 셋, 삼, 네 개, 사, 오, 여섯 개, 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3, 4, 5로 한 의미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아까 말한 이 8개가 이제 중첩이 되면은 여기에 위에는 지워버릴게요. 예를 들어 일근천에 일근천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중천근이 되고 일근천에 태이 올라오면은 택천태가 되고 이렇게 가지고 하나예요. 하나 더 올라오면 총 8번 하면 64개. 이게 주역이 64개예요. 그냥 알고 계십시오. 주역이 64개가 이걸로 됐구나. 그러면 주역이 64개가 엄청 쉬운 거예요. 왜 쉬운가 하면은 이거 하늘을 알죠? 하늘에 또 하늘이 더 있구나. 아, 하늘에 연못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가시면 되니까, 혹시 나중에 주역 공부하실 일이 있으면은, 아, 이거 여덟 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땅 위에 하늘이 있다. 하늘 밑에 땅이 있다. 이런 걸 알죠. 예를 들어가지고, 요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팔곤지, 땅이 있어요. 여기 하늘이 있어요. 이걸 우리 지천태 편안하다는 개예요, 지역에. 편안하다는 개인데, 하늘이 땅 밑에 있는데, 어떻게? 좀 이상하죠? 원래 땅이, 하늘이 땅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지역적으로 의미는 이거는 자연의 만물도 인사상 온갖 걸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로 얘기야. 이게 엄마, 아버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엄마, 아버지인데, 엄마가 아버지 있어야 집안이 평안하다. 아버지가 엄마 위에 서면 집안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집안이 편하다. 이제 이 지천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개만 지금 이제 계속 정확하게 아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문눈갑이 됐든 부승학이 됐든 모든 걸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걸 갖다가 정확하게 아시고 읽는 방법은 있어요. 요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생기복득법이라든가 태결할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뭔가 하면은 양이 세계죠. 양양음 이렇게. 그 양이 세계면 이제 손을 갖다가 우리 수장골 손을 많이 사용해요. 요거 세계를 해가지고 음지를 해가지고 붙으면은 양, 붙으면은 양, 붙으면은 양이에요. 그래서 근삼년 이제 한자로 책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삼년. 아 이걸 다 떨어진 거는 세계다. 세계다 떴어. 삼별, 곤, 곤, 삼별, 세계다 떨어진 거.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거는 제일 위가 떨어졌죠. 태, 태는 제일 위가 떨어졌죠. 태상절, 상자, 위상자 가지고 태는 위가 떨어졌다. 역시 제일 세계성으로 사용 안 합니다. 세계만. 그 다음에 이거는 중하리, 이거는 이허중, 가운데가 떨어졌다. 이허중, 중간이 허하다. 근데 이 허자 써도 되고 절자 끊어질 절자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 두 개가 끊어졌죠. 이거 두 개가 끊었는데 두 개 끊어 한 개가 붙어있죠. 이거는 진하련 연결됐다. 제일 마지막만 연결됐다. 진하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책 보시고 그런 용어가 나오면은 아 손쇠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상중하 해가지고 상이 끊어졌다. 상이 연결됐다. 두 개가 연결됐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로 양이 세 개다 이러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음이 세 개로 됐다. 음이 밑에 두 개고 위에 하나다. 양 밑에 음이 두 개고 위에 양이 하나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요거는 또 요것도 아시놓으면은 또 응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근천, 이태택, 삼이야, 사질래,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진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아까도 그 지금 이제 구성하게 그 우리 구궁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배치가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러면 일근천은 뭘 뜻하느냐? 하늘 뜻하고 이태택은 연못을 뜻하고 삼야는 불을 뜻한다. 그다음에 사질래는 우리를 뜻하고 오손풍은 바람을 뜻하고 육감수는 물을 뜻하고 칠간산은 산을 뜻하고 팔곤지는 땅을 뜻하는데 산이나 팔곤지나 다 토죠. 땅이죠. 그래서 이거는 토에 해당되는데 오행어로 이거는 우리가 토는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죠. 이거는 음토를 할까요? 양토를 할까요? 음토죠. 예. 자, 음토를 어떻게 하는가? 다 음이니까 음토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은 음수죠. 짝수, 음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오는 양이죠. 그래서 양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요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고 이게 음입니다. 자, 이제 쉽게 남자 자리 생각하세요. 여자 두 명 있고 남자 한 명 있다 그러면 누가 주도권지겠습니까? 남자 주도권지죠. 여자가 남자가 한 명 있고 여자가 두 명 있다. 누가 주도권을 지겠어요? 남자가 주도권 지겠죠? 아, 이거는 제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그런가 하면은 괴는 있잖아요. 저희 괴는 항상 밑에 써야 돼요. 항상 아래서부터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밑에서부터 땅 다지고 하고 항상 습관적으로 밑에서부터 지어줘야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니까. 자, 이거는 여자 하나에 남자 둘이죠. 그럼 주도권이 누구죠? 여자. 여자죠. 그죠? 이걸 주도권이 있는 효를 갖다가 주효다. 주효. 주된효. 대장효다. 이게 대장이고 여기 대장은 요 가운데가 대장이 되겠죠? 대장. 주효. 여기서는 주효가 제일 위가 주효가 돼요. 대장. 야, 여기서 뭔가 하면 제가 아까 전에 항상 걔는 밑에서부터 효는 밑에서부터 꺼줘야 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하늘 천 양세계는 아버지라는 걸 알겠고 땅세계는 엄마라는 걸 알겠어. 근데 이거는 도대체 가족을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삼남, 삼녀, 아버지, 여덟 명의 식구를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장남인지 장녀인지 차녀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주효가 어떤 거예요? 대장이요. 제일 위죠? 자, 대장이 한번 보세요. 처음에 태어났고 두 번째 태어났고 마지막에 태어났죠? 마지막에 태어나니까 집에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딸이 뭐예요? 막내딸. 막내딸. 이게 막내딸 되는 거, 막내딸. 우리가 소녀 그래, 소녀, 막내딸. 근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음이네? 양이 아니고? 이상하게, 이 개가 희한하게 만들어졌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뭐를 뜻할까요? 사람으로 치면. 주효가 어떤 거죠? 가운데죠, 그죠? 가운데 음이죠? 가운데 음이니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음인데? 음은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고. 이거는 음이잖아요, 그죠? 주효가. 음이니까 당연히 막내딸이고. 근데 요거 가운데 보니까 음이다. 음이 주효인데, 음은 딸인데, 장녀 두 번째 딸이니까 둘째 딸.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여덟 명의 가족의 엄마, 아버지의 삼남, 삼녀인데, 만약에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오남, 오녀다. 그러면은 첫째 막내 빼고, 그 다음 셋째 딸, 넷째 딸이 됐으면 다시 딸이 있다 그러면은 중녀. 그걸 우리 중녀는 중녀. 이제 답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은 바로 다 장남 되죠? 이거는 뭐 장녀 제일 처음에 낳은 게 주효가 음이니까 장녀. 한번 또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딱 맞잖아요. 음이잖아요. 효도. 개수가.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니까 양인데 중남. 그죠? 양이 가운데 딱. 중남. 여기는 아까 막내 했죠? 엄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건, 예전에 건, 우리 그 구궁을 할 때 건방, 태방, 이방, 김방, 손방, 간방, 간, 간방, 간방, 곤방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읽을 때 우리가 일건천 등은 하늘을 뜻하고, 이건 연못을 뜻하고, 이거는 불, 이거는 우레, 사일레 해가 우레, 오 손풍이가 바람, 육감쇠가 물, 칠간산산, 팔곤지가 땅일 때가 있는데, 여기서 가만 이제 보세요. 이제 성질 알아야 돼요. 얘 성질은 어떻고, 이 개의 성질, 이 개의 성질, 이 개의 성질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아까 전에 좀 이따가 미리 그려놓을게요. 우리가 구운도가 이제 그냥 한글 적어놓을게요. 근본. 여기의 성질, 여기의 성질, 여기의 성질 쭉 하는데, 요렇게 표하고 그 구궁도 그림과 같이 보면 엄청 이해가 빠릅니다. 왜 이해가 빠른가 하면은, 근자리가 여기네? 여기가 근자리구나. 아. 근자리 어때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근자리 어때요? 하늘, 날씨로 치면 어떨 것 같아요? 캬, 비도 안 오고 맑고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태, 연못자리 한번 봅시다. 이게 태. 이 자리는 어때요? 가을. 곡식을 거두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놀고 유흥 막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게 이제 생각만 하면 여러분 다 쉽게 이제 상의를 보통 보면은 상의를 공부한다고 뭔가 하면 여기에 떠, 여기 떠, 여기 떠. 그 생각하고 딱 머리 아파 하시는데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아, 건. 그 감은 당연히 이겠죠? 수, 어두운 자리. 그냥 휴식하고 쉬고, 밤에 그 어떤 남녀 애정사를 표현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그런 또 비밀스러운 말 못할 그런 말을 속닥속닥 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게 다 이 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애정사, 비밀사. 이게 자잖아요. 그래서 명리에서도 자를 설명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이 말 다르고 저 말 책마다 다 다른데 기본은 흐름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편하게 보는 게 그냥 봄 생각하고 여름 생각하고 가을, 겨울. 그러면 이제 구궁이 다 들어갑니다. 가는 이거잖아요. 그죠? 가는 자, 해, 자, 축.
한 계절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하네. 이거는 가는 이제 뜻이 거칠지. 우리 산이 막히면 그만 스톱해야 되잖아. 돌아서 가든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가 넘어야 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좀 피해 가야 될 건지. 산이 너무 깊으면은 좀 준비해가지고 한참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뜻은 가는 나중에 이제 성질 나오는데 거칠지. 거친다, 머문다,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받는다, 상속. 해가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리에 보면은 12운수로 넘어가는 거 있죠. 그거 보면은 이게 이제 한 계절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에요. 인생으로 보면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내가 상속을 받고 유산을 받고 또 간, 토니까 칠간산 토죠, 그죠? 토니까 유산을 받는다. 또 부동산 의미, 그러니까 부동산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철학적인 의미도 넣어줘요. 산이니까. 산에서 우리 돗바꾸로 옛날에 산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는 천천히 생각하면 연결 다 나오니까 그런 건 절대 겁먹지 마세요. 혼자서 천천히 생각만 조금만 더 하면은 답이 다 나와요. 답이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긴. 우레. 이게 사람으로 치면 뭐라 그랬죠? 사람으로 치면 장남. 자, 옛날에 이게 동쪽이죠? 봉쪽. 이게 서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이게 북쪽이고. 옛날에 어린 동궁 아시죠? 동궁. 왕자. 다 어디 집을 마련해서? 동궁, 그 동쪽이에요, 동궁. 왕자들. 그렇게 장남. 동궁에 딱 햇빛 깨는데. 모셔놓는 거예요. 모신 다음 쯤에 다 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세상이 잘하고 발전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 이런 거는 목은 올라가는 기운, 목은 결실이 없잖아요. 왜 결실이 없냐? 의뢰가 발전, 청년이 뭐 결실, 결실은 가을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갖다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시면은 엄청 그 우리 명리 공부하시는데도 편하고 편하시니까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은 뭐예요? 바람이죠. 오손풍. 바람. 이 바람. 그러니까 계절로 얘기하면 인, 묘, 진, 사. 자, 무역풍이 이 동남. 여기가 동이고 남이죠. 그죠? 동남풍, 무역풍이라고 그래요. 소식이 왔다 갔다 하고 교류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교제, 거래, 사업, 뭐, 이런, 이제, 결혼, 뭐, 상담, 뭐, 이런, 온갖 게 이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동남풍, 거래, 손. 바람은 스며들지 않는 데가 없지, 어디든 가죠. 그래서 소식 전하고, 뭐, 어떤, 그런 데요, 여기가. 손. 그래서 이제, 아, 리가 있네, 또. 리는, 여기죠. 이 자리가 참 재밌는 자리예요, 리는. 불은, 화려하죠? 근데 재밌는 게 불은 혼자서 절대 타지 못해요. 불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나 석유나 석탄이나 종이나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죠. 그래서 참 이게 보면은 재밌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 중년대 중년학부터 봐도 되고 여자 하나가 남자 둘이를 갖다가 데리고 놀잖아요. 데이트는 돈 많은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즐기기는 미남하고 즐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별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별을 리자를 쓴 그런 이유도 있어요. 화려할 화자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 불꽃 같은 삶을 산 그 옛날에 유명한 그 여배우들 있잖아요. 다 일찍 다 돌아가셨지만, 세 번, 다섯 번 결혼도 하기도 하고, 온갖 사연이 많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상사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냥 그거는, 이게 엄마라 그랬죠? 네. 땅이고 엄마고. 엄마는 고생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이런 일처리,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그래서 이게 직업, 나중에 이제 말하는 게 여기는 계획을 하고 세우고 나가는 거. 동궁. 이제 장남.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여기 엄마 자리는 일 엄청 하는 자리예요. 그게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씨앗을 여기서 뿌렸다가 키하고 쭉 활약하는데 여기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과일 생각해보세요. 이제 되면은 감뭐 세야 되고 약해야 되고 벌레 잡고 막 잔일이 엄청 많은데 일이 많은 자리에요. 그래 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 많은 자리 끝나면은 그다들이죠. 여기서 돈도 되고 유자잖아요. 유. 여기는 돈도 되고 절고 잔치도 하고 잔치하다 보면은 또 남녀 만나기도 하고 여기가 연애 자리, 연애. 여기가 보통 결혼 자리예요, 결혼. 여기는 임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팔기가 이제 다 들어왔네,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가을에 열매를 거다 가지고 하면은 겨울에 이제 큰 이게 그는 이제 우리가 흔히 관청이다, 고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할 거예요. 자, 근데 이래 생각하시는데요. 가을 그지 해가지고 큰 일은 남자가 다 해요. 뭐 예를 들어 백석 추수했다 그러면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다 창고에 갖다 놓고 시장에다 팔기도 하고 다른 걸 바꿔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큰일 안 해요. 큰일. 여기서 큰일을 해요. 큰일. 그래서 이제 큰일하고 연관된 게 이제 막 관청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상의를 다시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큰일을 하는 데고 그다음에 귀하다. 귀한 거 되고 고급도 되고 왜또 고급이라는 이런 말들이 다 나오는가 하면은 큰일할 거 당연히 고급이 되겠지. 근데 가을에 이제 이 생각하시는데 가을에 우리가 옥수수를 많이 거다 때라면은 아주 씨알 좋고 좋은 거는 씨종자로 다 남겨요. 씨종자로 남기고 감자든 뭐가 됐든 간에 좋은 거는 딱 따로 보관해요. 고급품만 딱 따로 보관해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휴에서는 석다불식이라 가지고 진짜 좋은 거는 진짜 좋은 열매는 안 먹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아들 귀한 아들 주려 그러면은 진짜 맛있고 달콤한 걸딱 놔놓고 흠하고 상처로 맞는 거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그런 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휴식과 제장과 그래서 여기 사시에 그래서 수 이런 자 이런 게 해자 이런 쪽으로 이제 축이 많으면은 수식 사식 생각 나쁘게 얘기한 비밀 도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휴식과 그러고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에서도 자나 이런 게 많으면은 연구 그렇잖아요. 연구하고 또 낮에도 지하에서 뭐 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천천히만 생각하면은 사주팔자도 풀기 엄청 쉬워요. 근데 자꾸 급하게 마음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보면은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알고 제가 명리를 공부 이제 우리 하시는 분 보니까 안타까운 게뭐 12 운성인 거, 아, 봄 반대 계절 가을, 여름 반대 계절 겨울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일 쉬운데 꼭뭐 생각대로 왕쇄병감 절퇴약 뭐 이런 거 애원받고 그 애울 필요 없어요. 아, 내 반대 계절이구나. 아, 그러면 내가 뿅 가는구나.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아, 내 다음 계절이구나. 내앞 계절이구나. 내앞 계절은 내 엄마 계절이니까 아, 나한테 힘주는 거구나. 내 다음 계절에 힘 빼는구나. 내가 자식한테 물려야 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백전에 12운성만의 모든 걸 갖다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약간 엇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궁이 요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8개가. 8개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사실은 뭔가 하면은 후천팔계예요. 후천팔계는 이제 충으로 변화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선천팔계는 여기 보면은 땅이 여기 있고 하늘이 여기 있고 여기 물이 있고요 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선천팔계도 한번 간단해요. 보시면 돼요. 선천팔계 뭐 선천팔계는 이렇게 가요. 천지 하늘과 땅이 딱 제대로 아래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순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순서로. 선천팔계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일원천, 이태태, 삼위화, 사질래. 그 다음에 이제 오손풍부터 들어갑니다. 육감수, 칠간산. 이게 선천팔계예요. 선천팔계 보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고, 물과 불이 이렇게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과 우레, 그 다음에 연못과 산.
이제 물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지역 많이 공부하실 분들 이런 건 아시면 이제 여기 이제 후천팔교 넘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여기 이제 진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후천팔교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 주로 이제 후천팔교니까 그 김운눈갑에 또 우리 구승하게 했던 다 후천팔계를 사용해요. 그리고 후천팔계, 후천팔계는 이제 옛날에는 선천에서는 하늘과 땅을 기준으로 했지만 후천에서는 불과 물, 물과 불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생명의 기본은 물이다 생각하시면 물. 그래서 물을 제일 처음에 일로 잡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그 다음에 물이 땅으로 또 나무로 올려졌다가 나무로 단. 이때는 이제 그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공부를 배우시겠지만은 이런 삼, 벽, 목성, 사, 록, 목성, 목, 나무를 해가지고 물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도는 순환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1, 2, 3, 4, 5, 7, 8, 9가 이제 어떻게 이제 쭉 들어가가지고 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근체부터 팔곤지까지 들어갔는데, 아, 봄, 여름, 가을, 계절하고 생각하면 쉽구나. 아, 계절 생각 너무 쉽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피우고 올라오고, 거의 처음에 피우고 올라오면은 계획을 해야죠. 물론 여기서도 준비를 합니다. 아, 내년에 무슨 씨를 심을까? 내년에 어떤 농사를 지을까? 준비를 해야죠. 준비하고 실천은 여기서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해 나갔다가, 벼실 거두고 다시 또 시작에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 계절, 봄, 여름, 그러니까 계절하고 어린애, 어린애 교육시켜야죠, 그죠? 어릴 때? 교육시 당연히 학교 보내야지. 어릴 때부터 일 못 시키잖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때 뭐 어느 정도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이 되면은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이제 물론 중간에 결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돌아간다 생각하면은, 이거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너무 외로워. 무척 복잡해. 용어는 이상한 용어 많이 나오고, 용어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래서 또 국가에 도는 거 하도에 돼가지고, 지금 이제 8개인데, 이 하도, 하도와 낙서에 돼가지고, 이 우리 저 뭐야, 구성. 아홉 개 별, 일백수성이다, 역토성이다, 이게 어떤 아홉 개 별 하도 낙서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한번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